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울트라 하이퍼 고양이 축제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울트라랑 하이퍼를 합쳐놓은 그런 뽑기가 진행 중인데 사실 이거 안 낚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좀 있으면 흑슬리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가마토토는 컴온. 여기서 통조림 좀 챙겨주시고 몇 개나 나오려나? 다섯 개. 준수하네. 야, 여기 초보자가 나오면 어떡하니. 여기 초보자 서있으면 그림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뭔가 벌받으러 온 애 같죠? 사라져주시고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울트라이퍼 고양이 축제 미션은 또 뭐야? 통조림은 꺼내줘야지. 울트라 이퍼 고양이 왜 이렇게 끊기냐 놓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안 낚인다. 흑슬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의 레어 티켓을 낭비하게 만드는 여기도 캐슬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흑수도 있네. 하여튼 이거는 낚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9%가 아니라 10%예요, 10%. 원래 9%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낚여줘야 되지 않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표는 캐슬리. 열파, 원거리 범위 공격. 그 외에 흑수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딱히 불만은 없고 캐슬리 하나 나와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208장이 있는데 한 50장만 써볼까요? 왜냐면 흑슬리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함정이야. 한 50장 정도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지. 1회 뽑기 고고. 이게 초에 리셋이 됐는데 이게 레티가 쌓여있으면 단 뽑은 리셋 못 봤거든요. 오메? 첫 장부터 아주 좋습니다. 쿠 좋고요. 일단 뉴절먹이잖아요. 지금 튈까? 그럼 안 되죠. 한 50장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너 고양이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목이 살짝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안 되는데 딱히 뭐가 나온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을 것 같고요. 레어만 잔뜩 나오시고 10%니까 10장 뽑을 때까진 봐주죠. 일진 괜찮죠. 얘는 딜러 겸이니까 양산 딜러 나오면 좋고 지금 5장 뽑았죠? 10% 믿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많이 쓰면 좋죠.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깜빡깜빡하네. 다른 것들 올리느라고 보면은 뭐 테스트 해야지 하던 거 다 까먹게 돼 있어. 기억해놔야지. 법사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이제 8장째 뭐 10%니까 10장까지는 괜찮습니다. 떴다. 블루 아이즈 떴습니다. 블루 아이즈 두 번째 중복 치르게 미터마 떠버렸고요. 불화가 중복이 될 정도로 제가 고였죠. 네, 기분이 썩히 좋지가 않네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딴 거 중복보다 블루아이즈 중복이 뜨면 기분이 썩히 좋지가 않아요. 점퍼 갓 캐고 그럼 이제 한 20장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인가? 중마고양이 옛날에 한번 쓴 적 있어요. 아, 블루아이즈 벌써 저번에 달태냥에 이어서 두 번 중복 대박이고요. 몇 종류가 있죠 블루아이즈가 지금? 일곱 종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종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아, 중복 확률이 50%가 넘지. 인정, 인정. 근데 왠지 딴 중복도 그런데 블루아이즈 중복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오덕 고양이 있으면 좋죠. 근데 딜러가 아니라서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뭐지?
루가 중에? 얘 태커 루가인가? 아, 드디어 저도 크리티컬을 터트려줄 수 있는 태커 루가가 떴네요. 요거 나중에 한 방에 그 메탈 사이클론 잡기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땡큐고. 이게 몇 장째지? 2008이었으니까 13장째인가요? 14장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률 아주 좋고요. 거의 30% 느낌? 30% 같은 10%? 신나서 댄스도 추고. 얘도 많이 모이면 나중엔 초괴수가 되지 않을까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미친 듯한 딜을 뽑아내지 않을까? 죽지도 않으면서. 코타츠 갓캐죠. 딱 용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저런 특이한 캐릭터는 한 장은 꼭 있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이 아까 본 것 같은데 그만 나와도 돼요. 근데 얘도 양산 딜러라가지고 고기처럼 쓸 수 있어가지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쿨감을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2초마다 막 튀어나오면 아주 신날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못 줄이고. 이거 뭐야, 왜 안 넘어가? 아, 이게 뉴네요. 이게 다른 계정에서는 본 적이 있어가지고 뉴가 아닌 줄 알았더니 뉴네. 고양이 무도가 뉴절먹 신나고요. 3장 떴으니까 한 30장 나올 때까지는 안 떠도 본전이죠 라고 말하는 순간 또 울슈레 뉴절먹 너굴냥즈. 이게 울트라 소울즈에서 뭔가 지뢰를 담당하고 있는 너굴냥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울트라 소울즈랑 가츠랑 쌍벽인데 요새 가츠가 너무 치고 올라가가지고 살짝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왜 지뢰로 평가받는지 나중에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뉴절먹이야. 대박인데? 지금 런하면은 대박인데 그럴 수 없죠. 왠지 캐슬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아닌가? 블루아이즈 하나 떴으니까 이제 한참 동안 안 나오나? 이게 잊을만하면 자꾸 나오는데? 뭐 너무 자주 나온다? 어디 봅시다. 기분이 좋아. 손끝이 짜릿짜릿해 아주 그냥. 주라 많으면 좋고요. 앞으로 한 4장 땄으니까 울슈레는 한참 동안 안... 실화냐. 저는 달타냥과 매우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달타냥 3장째 블루아이즈를 몇 장을 중복을 먹는 거야 지금. 아 이제... 아 블루아이즈 뉴로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중복만 벌써 몇 장입니까? 제가 블루아이즈를 이렇게 되면은 7장 뽑았는데 그 중에 3장이 중복인 거야. 그쵸? 네 종류밖에 없으니까 7장 뽑았는데 딱딱딱 다 나왔으면 올 콜렉터 가는 게 말도 안 되고. 아, 한 하루에 2중복은 신박한데? 이게 좋은 짐조일까요? 나쁜 짐조일까요? 50장 정도는 뽑기로 했으니까 일단 가고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마타도로 이거 한번 써보긴 써봐야 되는데 뽑고 절대 쓰지를 않아. 이런 새로 나온 레어, 새로 나온 슈퍼레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울슈레에서부터 쇼핑을 시작하기 때문에 갓캐죠. 신이죠. 신 말 그대로 우주편에서 신을 쓸어버리니까. 아, 이거 좀 그런데 기분이 꺼림직해요. 가위. 또 중복 뜨면 어떡하지? 딴 중복은 안 두려운데 블루아이즈 중복 하나 더 나오면은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양돌이 얘도 3중복. 내가 갓캐랑 좀 인연이 많은 건 알겠는데 갓캐를 막 몰아서 이제 중복으로 주네? 기분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미래를? 아니겠죠? 자, 기분을 바꿔봅시다. 자, 뉴절먹. 뉴만 나오면 돼. 뉴 울슈레면 감사. 잠깐, 내가 몇 장 뽑았지 지금? 50장 정도 이제 남겨둬야 돼. 왜냐하면은 한 150장은 남겨놓을게요. 흑슬리가 뜬다고 그러니까 또 남겨줘야지.
물론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안 뽑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나온 타이밍이 왠지 나를 아끌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함정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다가 뽑고 났더니 울주레 중 블루아이즈 중복 두 개, 울주레 중복도 아니고 함정에 걸렸나? 이건 공명의 함정이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캐슬리안나 나오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함정이 아니라 이거는 축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갓캐를 뽑긴 뽑았는데 지금 내가 오늘 뽑은 것 중에 실질적인 갓캐 뽑은 건 테코루가 하나 건지면 대단한 거지. 하나 건지면 대단한 거긴 한데 흙탐한 달타냥 중복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꺼림칙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 같아. 자, 그런 일 없고 대박이 터질 겁니다. 가자. 초대박. 캐슬리 떴냐? 갓캐 떴습니다. 캐슬리만큼 갓캐. 크로노스 중복 떴고요. 냥돌이 중복, 크로노스 중복, 달타냥 중복, 흑타마 중복. 뭔가 쎄한데? 갓캐 중복만 따다다닥인데? 흑탄양도 중복 뜨나? 아, 이거 그만 뽑아야 되나? 차륜, 치잘데기 없고. 이게 많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고 있는데 기분이가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몇장 나왔어? 아까 208장이었죠? 그러면 36장 중에 쿠, 흑타마, 테코루가, 그다음에 뭐였지? 너글량즈, 달타냥, 그다음에 뭐였지? 아, 냥돌이 크로노스. 7장 나왔으면 확률이 장난 아닌데? 거의 뭐 5장에 7, 5, 3, 5니까 5장이 하나씩 나왔는데 거의? 근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확률 20%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중복 나오면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막 지르고 싶었는데 흑슬리가 다음에 뜰것 같은 그런 기묘한 느낌도 있고 감도 있고 이번에 중복이 자꾸 나오는 게 공명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일단 탐사기 이럴 때 캐슬리가 또 승룡. 아, 이제 또 한참 안 나오려나? 그럴 수 있겠다. 여지 그 확률이 너무 높았으니까. 중복만 아니면 꼭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아닐 거야, 그쵸? 내가 몇 개나 있다고. 별몇개 없잖아요. 점쟁이가 무슨 점괘를 들고 왔을까? 제발. 흑수라도 하나만? 아, 너무 꿈이 크고요. 뉴 아마. 너 오늘 처음 보네 아니냐? 아, 요렇게 해서 수미상관을 이루게 쿠로 시작해서 쿠로 끝나는 아주 딱 좋았다. 그만하자. 한 50장 정도 썼나요? 뭐 대충 그쯤 쓴것 같아요. 208이었으니까 43장 정도 썼네요. 막다 탕진하고 싶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혹시 무슨 에반게리온 혹시 다시 할까봐 제가 에반게리온 팬이라 뽑아야 되니까 남겨놓도록 하고 테코로가 뽑은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블루아이즈를 두 개를 뽑아버리네. 한 방에 운이 되게 좋은 거 맞죠? 둘다 중복이라서 그렇지? 뭐할수 없죠. 할수 없고 좀 아쉽지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아이즈를 두 개나 뽑았다. 대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고 빨간적과 검은적에 엄청 강하다. 진화까지 되는 갓캐네. 진화를 하면 뭐가 되니? 체력, 공격력, 사정거리, 공격 속도, 공따 무효. 어우, 갓캐인데? 이런 갓캐를? 말 그대로 갓캐네. 완벽하네. 아마 애매해서 안 쓰겠죠. 골드쿠, 감마. 본능도 있네, 얘는.
공따를 시키는 거죠. 파동 내성 고대 저주 무효 이거 좀 쓸만하겠네. 기본 체력업, 기본 공격력업. 그런데 저는 요거 쓰면은 요거 웬만한 본능 깨우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Q가 둘이네? 아, 해변에 Q. 깨우면 왠지 또 밸런스가 파괴될 것 같아가지고 안 깨우는 쪽으로 하고 있고, 양돌이는 플러스 3. 은근슬쩍 올라갔고, 여굴량주는 천사 예율이랑 공따구나. 공따 계열이니까 별로 인기가 없지. 공따랑 80% 시켜줬으면은 아마 인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50% 시켜주니까. 그래도 고기가 두 배로 세진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진화 있네? 뭐가 되냐고? 이동 속도가 상승하고, 천사의 일련에게 엄청 강해진다. 천사 일련 상대로 쓸만하겠네. 쓸만하겠구만. 아, 이 여굴당주 보니까, 제 관종이 간 생각은 나네. 관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짜 그 사거리에 그런 유틸이 없거든요. 허염제극된 여골량주까지 만들었고, 그 외에 뉴절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뉴절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미쿠도 테스트해봐야 되는데 깜빡했네. 스테코로가 이게 갓캐죠. 그리고 제가 부족한 크리 갓캐 20%였나요? 어쨌든 장거리 단일 크리 발생이 쉬워진다가 몇 프로지? 이게 40%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그러지 않아도 쌓여 있어가지고 불만이었는데 개다리 요번에 완전 올인하네. 자, 밀짚모자 테코르가 요 가운데 볼록 나온 거 뭐지? 얘는 교미 가능? 잘 모르겠고 이거는 40레벨 찍어줘야지. 이건 찍어줘야죠. 그리고 또 확인할 게 있죠. 확인하고 싶지 않지만 미타마 플러스 1, 달탄향 플러스 2. 미치고 발짝 뛰는 거죠. 흑탄형 프락스 1을 해가지고 딱딱 맞춰줬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얘는 왜 이게 부족해서 36에서 멈췄구나. 먹는 김에 마저 먹어. 40 찍어줄게. 레전드도 많이 남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뽑기 한 약소하게 43장 정도 뽑아봤어요. 뉴절목이 많아서 뉴절랭크 상당히 올렸고, 노말 EX 뭐 없는 게 맞냐? 뭐지 이건? 기간 한정 콜라보했다고 합니다. 아, 무슨 이벤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안한 이벤트 뭐 이런 걸수 있고, 이것도 뭐 그런 거 같고요. 레어는 다 모았고. 아니네, 아직도 안 모은 거 있네. 여기 누군가 있고요. 아, 이거 걔 아니야? 아니구나. 잠깐 착각이 있었고, 요것도 뭔가 콜라보가 있죠? 아니면 앞으로 나올 거라든지. 승풍승풍 많이 비어 있고, 슈퍼 레어도 요 시리즈가 하나도 없네. 그리고 얘는 다시는 못볼 귀염이죠? 썸머걸즈 귀염이? 어, 썸머걸즈네? 뭐지? 귀염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슈퍼 레어는 이쪽은 뭐 콜라보니까 있을 수 없는 거고. 와, 이렇게 울줄이 없는 거 이렇게 많잖아. 근데 중복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지 이번엔? 아, 반도 더 없죠. 이 페이지에서 보세요. 반보다 더 많이 없잖아. 이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하면 반보다 더 많이 없죠. 요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끼우면은 반보다 더 많이 없죠. 요 페이지도 이렇게 하면 딱반 있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구나. 반보다 하나 부족하네. 아, 여기가 가득 찬 곳이 있네.
그러면 제가 울슈레를 절반 정도 모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절반 이상 모았나? 하나, 둘, 셋 빼면은 절반 이상 모았나 보네. 여기도 되게 많이 쳤네. 반도 넘게 모았나 봐요, 제가 울슈레를. 이쪽이 많이 참은 좋은데 네 종류를 뽑았는데 플러스 3. 그 플러스 3이 네개 중에 하나. 이런 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외부 특전이야, 이건 왜? 뭐지? 울슈레 외부 특전이 아직 남아있나? 옛날 건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중복만 배불리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